자, 여러분. 분리형의 트럭캠퍼는 포터 차량은 농사일을 하시면서 짐도 옮기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데 쓰시고, 요 차량은 잠깐 심야 공간으로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농막 대용으로 활용하시는 그러한 용도가 가장 크실 거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장박, 뭐 개인 사유지라면은 장박 형태로 놓고도 쓰시는 분이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나는 차가 있어요. 캐빈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쓰임새에서도 좀 더 활용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트럭캠퍼 오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기 트럭캠퍼는 이 큰 벙커가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난방이 들어가 있어요. 구들장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실내 분위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짠. 어떠세요? 뭔가 좀 엣지 있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고, 벙커가 앞쪽까지 쭉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수납 공간을 쓸 수 있어요. 여기 뭐 간단하게 이쪽에서 짐들, 뭐 핸드폰 충전기라든가 기타 소소한 짐들은 양쪽을 넣으시면 되고, TV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커스텀 가능하세요. 밖으로 빠져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좀 디자인적인 거, 보기에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32인치로 이렇게 TV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좀 편하게 보신다 그러면 2층에서는 요런데 이렇게 요래 보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맥주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보시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다이닝 공간이에요. U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여기 두 분, 여섯 분 정도는 충분하게. 이 차량 자체가 6인 탑승이거든요. 더블캡이기 때문에, 더블캡의 장점. 아래쪽에서도 여섯 명 모두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벙커랑 여기랑 공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낮아요. 이게 벙커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에 되게 수월하고,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아이들로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그래서 투룸으로 형태로 쓸 수 있지만 항상 내 시야 안에 얘네들 뭐 하나 이렇게 보면서 지내실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두 분 정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분 이렇게 주무시는 형태가 나오고요. 위쪽은 가로가 2000 정도 되고 길이는 23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시면 위에서 4분 정도 주무시는 형태. 그래서 6분이 여기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다. 뭐 두 가족이 오신다 그래도 여기에서 커버가 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의 요 차량이 약간 좀 아쉽다고 얘기 좀 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까치발 이런 디자인은 요거를 좀 삭제를 시켜달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까치발 형태로 쓰시면 되고, 요거는 조리의 공간보다는 싱크 공간 아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거지나 음식 조리할 때 간단하게 하시고, 그거는 여기서 조리를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쓰시게 될 거예요. 냉장고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쪽 공간을 줄이시면은 충분히 이거 넓힐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하실 때 저는 싱크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디자인이 되니까 그거는 스마트 캠핑카에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IoT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IoT 기본적으로 터치로 들어가 있고요. 모든 설비들이 다 컨트롤이 되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IoT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러분. IoT 요즘에 옵션 넣으려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는 훅덩 넘어가거든요. 그게 기본 제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토는 요즘에 에바 스펙커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차량에는 베바스토가 들어가 있어요. 베바스토가 소음적으로 좀 조용하다 그러한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진 베바스토가 들어가 있고요. 바닥 난방, 온풍
온수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쪽으로 벽걸이 에어컨 캐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앞쪽으로 그냥 확 방향을 쏘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 없이 이쪽 위치가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인데요. 화장실 공간에 이렇게 세면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게 여러분 세면대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커서 우리가 실제 쓰는 데 용도에 가장 맞게 되어 있기도 한데 높이가 아이가 쓸 수 있게끔 좀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높이에 세면대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는 게 또 장점일 것 같고요. 변기는 이쪽에 선택하시면 들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없는 형태로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또 깨알 기능이 있는데요. 요게 우리 출입구에서 바로 있잖아요. 그럼 딱 문을 열면 안에가 깜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통합제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전체 조명이 다 켜지고 꺼지고. 되게 사소하지만 이러한 게 쓸 때는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러한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어닝 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컨트롤 할 수 있게 후면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벙커가 되게 크잖아요. 벙커 공간에도 이러한 스위치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 뒤에서 좀 편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냉장고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러분 17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동 냉장 국민 냉장고 중에서도 가장 큰 거. 디자인적으로도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170리터. 그래서 안찌기님들이 요 냉장고 때문에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많이 넣어놔야 또 들어가서도 좀 편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냉장고 170리터 짜리가 기본으로 여러분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이제 투윈 더블 캡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벙커 공간이 굉장히 큰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캠핑카의 큰 장점 하면은 이 스커트. 보통에 우리 트럭 캠퍼 보면은 여러분 이 스커트가 없잖아요. 여기 스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쁘게 순정 일체형을 약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진짜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어닝 펴시고 뭘 하시면은 조리를 보통 테이블을 사시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시고 버너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옮겨가지고 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요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트럭캠퍼의 이제 장점 하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D자 형태로 나오게 돼요. 반대쪽도 요만큼의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뭐 긴 짐은 이쪽에 몰아놓고 자주 쓰는 건 이쪽에 놓고 외부 수납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캠핑카 하면 또 스마트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요 통째기라 그러나요?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수동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쵸? 전동 리모컨으로 띡띡 눌러가지고 찡 늘어오게 하시는데 자 우리 스마트 캠핑카는 그게 IoT 여러분 핸드폰으로 됩니다.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쭉 내려와서 얘가 수평을 찡찡찡 맞춰요. 1차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리프트업 찡 해서 얘가 차량을 탈착할 수 있게끔 높이가 올라가요. 요게 굉장히 손에 들어갔어요. 하나하나 높이 맞춰가도 찡찡찡 해야 돼 그랬는데 요건 IoT로 전체 통합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여기 화면에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400, 태양광은 900W가 들어가고요. 바닥난방, 벙커 위에도 바닥난방 형태로 들어가고 냉난방 다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차량이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IoT도 여러분 기본이에요. 핸드폰 어플 까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진짜 편해요. 미리 에어컨 켜놓고 냉장고 켜놓고 난방 켜놓고 한번 쓰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 가격은 3,650만원입니다. 트럭캠퍼로 가장 장점을 살려 쓰려 그러면은 뭐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 선택하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차량도 새 차보다는 중고 차량 뭐 관리 잘된 중고 차량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꾸며 보시면 가격적으로도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싶어요. 자, 후면에 여기가 기름통이에요. 열면 여기 20리터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주유건으로 빵 싸주면은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통 들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유건으로 된다라는 게 위치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에어컨 틀어져 있을 때 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정숙하더라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 부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소음 잡는 것들을 굉장히 잘 작업을 해 놓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수통 이제 주입구인데 청수가 여러분 무려 300리터. 요 차량은 농막 대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고정해 놓고 차량은 별도로 쓴다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청수통은 좀 크게 제작을 하셨어요. 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실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그냥 어디 가서 도착했는데 밖에를 좀 보면서 의자 꺼내는 거 싫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굵색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계단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스뎅 304? 네, 스뎅 304 스뎅 여러분 해서 녹슬지 않은 재질이고 여기 좀 튼튼해야 여기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여기 제작하는 데도 많이 좀 공을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스마트 캠핑카의 트럭 캠퍼 소개시켜 드렸어요. 트럭 캠퍼를 제가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다 일체형 위주로만 사용했고 B급까지만 사용해 봤는데 이 트럭 캠퍼는 진짜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점들이 이 단점 외형적으로 일체형보다는 좀 못생겼다. 그쵸. 여기 주는 장점 분리가 되면서 이 차량을 개별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차량이 있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차량을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 큰 벙커 베드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도어가 들어가면서 실내 레이아웃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동선상으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이 나오는 트럭 캠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량의 옵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죠. 배터리가 400이고요. 태양열 960. 나머지들은 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고정식 변기 정도만 개인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분리형 고정식으로 캐빈 공간을 쓰시기 때문에 청소 용량이 300으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많이 물 때문에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또 이 차량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oT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터치 형태로도 이렇게 박혀 있고 핸드폰으로 되기 때문에 평쟁 내릴 때 진짜 수월하실 거예요. 평쟁 내리는 게 저는 가장 1위급 상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IoT로 들어가서 자동 레벨링이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월하고 편리하게 전동 리프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진짜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캠핑카의 트럭 캠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은 더블캡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차량의 선택에 따라서 커스텀을 해서 거실을 좀 더 크게, 벙커 좀 더 크게 아니면 둘 다 다 크게 이렇게 디자인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보셔가지고 스마트 캠핑카 아래쪽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여기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캠핑카의 트럭 캠퍼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캠핑